배우 슈안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 영국 런던 레드카펫에 등장했다. 수연은 지난 13일 현지 시각 기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 런던 프리미어 현장에 등장해 현지 언론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. 반짝이는 블랙롱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수연은 시원하게 드러낸 어깨선을 드러냈고 당당한 애티튜드를 선보였다. 특히 수연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던 도중 쏟아지는 팬들의 함성에 답하기 위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직접 사인을 선물하는 등 스윗한 매력을 발산했다. 한 명과 눈을 맞추는 다정한 미소가 팬들을 매료시켰다. 출연진과의 단체 포토월에서는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주드로와 조니 뎁 사이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보였다. 또 에디 레드메인, 캐서린 워터스턴, 앨리슨 수돌, 댄 포글러, 에즈라 밀러, 칼럼, 턴너, 조크라비츠, 윌리엄 나달란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. 한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는 8일을 배경으로 전 세계의 미래가 걸린 마법 대결을 그리며 수연은 저주를 받아 뱀이 되는 내기니 역을 맡았다. 수연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만나볼 수 있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는 14일 개봉의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. 서울.